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체 알프스를 포함해서 방류시설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라도 저희가 시의 적절하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.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시운전까지 상황을 잘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한다면은 충분히 시설의 안전성은 말씀드릴 수 있겠다.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. 이게 이제 외신에서도 보면 일본 내부의 얘기입니다.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지하메리 그리고 지층주입, 뭐 고체화시켜서 지하메리 뭐 이런 식으로 네다섯 가지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. 근데 박사님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나머지 방식은 소위 말해서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서 뺐는지, 그렇다면 그것도 방식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의혹을 갖는 것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. 한마디로 말해서 지층주입이나 이런 거는 4조 가까이 들고, 그리고 뭐 지하메립은 2조 3천억,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해안방류는 330억 정도 들어요. 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돈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그게 최선이 아닌데도 해안방류를 만약에 일본이 하는데 이거를 지지하신다면 지지하신 이유가 뭔지, 지지보다는 동의하신 이유가 뭔지. 뭐 비용 이외의 측면도 많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원하신다면은 차라리 잘 알고 있는 기술 중에서 저희가 택이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, 저는 그렇게 봅니다.